이번 시간에는 8분 쉼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 화면에도 이제 표시가 나오죠. 8분 쉼표는 8분 음표와 같은 길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쉼표이니까 소리가 안 나야 되겠죠. 8분 음표가 반박자 길이니까 8분 쉼표도 반박자 길이만큼 악기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연주를 앞에서 하고 있었다면 손을 대서 음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기본 예제를 보시면 파가 이제 4개가 나오네요. 그 사이사이에 자, 8분 쉼표가 나오죠. 그러면 박자를 세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오른손을 이용해서 음을 멈출 수도 있겠죠. 하나, 이렇게. 근데 이게 바쁜 연주에서는 오른손으로 하기가 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음을 누르고 있는 왼손의 손가락에 힘을 살짝 빼서 음을 멈춰줄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을 줄여서 완전히 떼는 게 아니라 누르고 있는 손가락에게 힘만 살짝 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쉼표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또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누른 음일 때 이렇게 하지만 개방음일 경우에는 1번 선 개방음이죠. 미. 손가락을 위에다 살짝 얹어서 음을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네 박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오른손으로 줄 위에 얹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오른손으로 음을 끊을 수도 있고, 왼손으로 음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개방음은, 왼손일 경우에 개방음은 손가락을 줄 위에 덮어서 음을 끊어주고요. 개방음이 아닐 경우, 누른 음일 경우에는 눌렀던 손가락의 힘을 살짝 빼서 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오른손이나 왼손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하기 전에 개방음만 가지고 왼손을 이용해서 음을 끊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은 오늘 강의하기 전에 그 전부터 많이 해봤기 때문에 굳이 따로 연습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1번 선 미부터 자, 음표와 쉼표를 같은 길이로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4분의 4박자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용해서 반음씩 해서 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손가락을 다 연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손가락을 연습하지 않으면 특정한 손가락은 이제 손가락 힘이 길러지지 않기 때문에 잘 표현을 못할 경우도 생기니까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8분 쉼표 연습 1번을 제가 박자를 세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8분 쉼표 연습 2번을 보시면 이제 엇박자가 나옵니다. 쉼표가 먼저 나오고 음표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박자 맞추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뭐 잠깐 나오는 건 차라리 좀 나은데 이렇게 계속 엇박자로 나오면 연주하기가 좀 까다롭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박자를 세지 않으면 박자가 하나씩 밀린다든가 한 박자씩 빨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반박자씩 빨라지거나 반박자씩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박자를 세 문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제가 여기서는 오른손 피킹을 다 다운으로만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업으로만 연주할 수도 있겠죠. 전부 다 업박자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이제 연습 3번. 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연습곡 빌 베일리. 꽤 까다로운 연습곡입니다. 이제 템포도 조금 빠르고 4분의 2 박자 곡이네요. 이제 샵이 하나 있으니까 파가 나오면 파 샵으로 연주해야 되겠죠. G키입니다. 자, 시범은 아주 느리게 해보겠습니다. 연결된 동영상에서는 좀 빠르게 나오는데 보고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느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죠. 두 번째 줄에 레 다음에 파샵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3번 손가락 썼다가 줄도 건너뛰면서 4번 손가락을 써야 되니까 악보를 잠깐 외우신 다음에 그 부분만 외우신 다음에 눈으로 보면서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라밤바. 자, 그리고 이제 이 곡은 처음에는 다운업으로 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느린 게 다운으로만 다 연습해 보시고요. 익숙해지시면 다운업을 같이 섞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운과 업 규칙은 정박자에 걸려 있으면 다운, 뒷박자에 걸려 있으면 업으로 치시면 됩니다. 음표가 하나 중에 하의 음표가 걸려 있으면 다운 피킹, 나에 걸려 있으면 업 피킹, 또 두에 걸려 있으면 다운 피킹, 업에 걸려 있으면 업 피킹,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라밤바 보겠습니다. 라밤바도 일단은 악보 표기가 좀 잘못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17마디 한번 볼까요? 뭐 음표가 잘못된 건 없는데 이제 박자를 써준 한글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 화면에 올바르게 표기를 해놨으니까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나서 다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노래 맨 마지막 부분 보면은 악보 위에 반복하면서 사라지듯이 끝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도돌이표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정상적인 소리 크기로 연주를 하시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연주할 때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없어지듯이, 소리가 사라지듯이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실제 악보에서는 이렇게 한글로 적어주지는 않고요. 화면에 보이듯이 repeat and fade out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또 fade out도 다 영어 필기를 다 하지 않고요. F.5점 이렇게 써놨습니다. fade out. fade out이 사라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돌이 할 때는 연주를 사라지듯이 연주하시면 됩니다. 이 곡도 조금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다운으로만 연주를 하시고요. 다운 피킹으로만 연주하시다가 연주가 좀 익숙해지시면 다운 업 피킹을 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또 느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 곡은 이제 화음도 나오고 뭐 두 줄, 한 줄을 다운업으로 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습을 꼭 많이 하셔야 돼요. 본인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니까 이제 본인만 힘들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렵게 느껴지시면 아, 연습을 꽤 많이 해야 되는 연습곡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도를 나가시더라도 계속 수월하게 연습이 될 때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왼손에서 음을 끊는 방법입니다. 줄을 퉁긴 다음에 손가락을 완전히 떼는 게 아니라 손가락의 힘만 이렇게 살짝 떼시면 됩니다. 손가락이 줄에서 떨어지진 않죠. 자, 그 다음 이제 개방음일 때는 퉁기고 나서 손가락을 줄 위에 덮어주시면 됩니다.